브라질. La vita mia consacro a te. 여기야. 어. 너가 나보다 잘하는데? 질문. 고민 얘기해. 고음을 뚫고 싶은데 그 선생님은 뚫으실 때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고음은 정말 지금도 계속 연습을 하는데 어렸을 때 듣기 싫어했던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신체 나이가 들어야 돼. 이 근력이 축적되고 또 좋은 방식이 계속 반복돼서 훈련돼야 돼. 스트레칭이라고 하지, 성대 스트레칭. 우리가 갑자기 무용수처럼 다리를 찍거나 포즈를 할 수 없듯이 나는 주로 이제 발성 루틴을 만들었어. 그래서 중저음에서 편하게 풀어내고 건강하게 이제 워밍업 시킬 수 있는 발성하고, 고음은 실질적인 발성법이 필요한데 나는 실용음악 테크닉에서 많이 그거를 따오곤 해. 왜냐면 결국 노래는 다 똑같거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멈 같은 발성으로 멈 진성대랑 가성대랑 같이 연결하는 훈련. 근데 이거는 난 만국 공통이라 생각해. 어렸을 때 어른들 말씀이 이제 어느 정도 발성의 도가 튼 다음에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반음씩 올라간다고 했거든? 나 언제 기다려? 지금 잘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 대학교 3, 4학년 때 베이스 바리톤으로 들여 낮췄다가 중저음이 탄탄해지고 건강한 방식을 체득하면서 훈련하니까 지금은 정말 한 해 한 해 지나서 반음씩 올라가는데 그 몇 개야 벌써. 미, 바, 솔, 라 이렇게 나더라고. 몸이 무르익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 정말 중요한 건 인내심, 끈기, 그리고 과유불급이야. 니네가 아무리 좋은 방식도 혹사시키면은 돌아올 수 없는 데까지 갈 수도 있어. 고장나거나 다치지 않도록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좀 덤덤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슬럼프나 번아웃이 오신다면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하시는지, 심적으로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진짜 자주 듣는 질문이고, 나는 내 삶에서 또 그런 시련이 깊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극복을 해야 된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싶어. 슬럼프나 번아웃은 정말 공감은 많이 가지만 나는 늘 파이팅을 외치고 그 고민에 머무르지 않고 해답을 찾고 나아가는 방향을 택했어. 그런 얘기 있잖아. 배울 때 배우기만 하는 것보다 배우고 누굴 가르쳐주면 더 빨리 늘고 자기 것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 그런 경험을 난 빨리빨리 했었던 것 같아. 남들이 야 그거 해봤자 뭐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사이에 내가 성이 길시잖아. 남들보다 정말 많은 길을 내가 빨리 가보고 두드려보고 부딪히고 돌아오더라도 니들보단 더 많은 문을 두드리고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 어릴 때부터 했어. 성씨가 특이하다 보니까 자의식에 이렇게 막 얻어 나간 거야. 그래서 슬럼프라는 거에 왜 빠졌는가, 나를 이렇게 심란하게 하는 게 뭔가, 그리고 내가 과연 번아웃 또는 슬럼프라는 거를 따질 만큼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투정 부릴 가치가 있는가, 이걸 따진 거지. 부정에 빠지려다가도 그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다시 정진하는 거야. 남들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럼 내가 가볼게 될 때까지 뛰어넘으면 되잖아. 근데 대부분 안 된다 해서 멈췄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일정 가치보다 더 우리가 욕심 부리잖아. 만족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해소도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대부분 나는 그런 성격이었어. 나를 자학하고 부족하다고 막 몰아세울 때 슬럼프가 오고 번아웃이 와. 피곤하니까 내가 욕심 덜어놓고 다시 좀 떨어져서 보면 출중하거든. 그냥 살아 숨쉬고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이걸 잊으면 안 돼. 정말 침울하게 쓰러져서 자빠져 있을 때도 스스로가 손 내밀어야 돼. 그럴 때 마음 잡고 꺼내줄 수 있는 게 뭐야? 연습이야. 그냥 닥치고 그냥 연습해. 그게 최고야. 네. 그럼 다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게 생기면은 나아져. 제가 18살이잖아요. 선생님은 18살 때 어떻게 하셨는지. 네, 18살 때는 네. 아, 내가 고등학교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얘기를 할까? 노래를 한 5살 때 시작을 한 것 같아. 내 잠재적 기억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노래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춤도 만들어서 추고 사람들 기뻐하고 이런 거에 되게 행복했어. 그때 난 실감을 했거든. 나는 노래를 좋아한다. 음악이 있는 곳에 사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런 감흥이 있구나 했는데 초등학교 때도 뭐 방송국 합창단, KBS 합창단이나 뭐 서울시립 합창단이란 그때까지는 이 경쟁사회라는 곳에 발을 디디지 않았나 봐. 행복했어 그때까지는. 그랬는데 그때까지 중1 때까지 변성기가 안 와서 원하는 대로 노래가 불러졌고 그냥 모두가 좋아했어. 감이 좋았던 거야. 1등을 해서 실기 우수자 연주까지 했는데 이제 그 1학년 2학기에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변성기가 왔어. 그래서 난 목감기가 걸린 줄 알고 노래 안 했지. 그냥 띵가띵가 놀고 뭐 게임했어. 그러다가 이제 변성기도 오고 여러 가지 요소, 경제적 환경이나 뭐 부모님의 건강이나 상황의 악화가 엄청 돼서 혹한기를 딱 접어든 거야. 2학년 때 이제 목소리를 잃으니까 15살 때부터는 1등이 그냥 꼴찌가 된 거야. 감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나. 똑같은 방식으로 노래하는데 안 돼. 그때부터 이제 세상이 미워졌어.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금 나의 이런 성격도 다 어두워졌었어. 환경도 안 돼. 타고난 것도 없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만? 다들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환경 좋고 교육 잘 받고 최고의 공간에서 최고의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했어. 대답은 누가 해줘? 없어. 스스로 답을 찾은 거야. 꼴찌니까 차라리 잘됐다. 한 발짝 딱 떨어져서 나를 관찰하기 시작한 거야. 나는 이번 생에 그냥 실험체다. 그래서 중2 때부터 너의 나이 뭐 고2, 고3 때까지 계속 꼴찌였어. 남학생 그룹에 한결같은 말씀을 해준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다시 훈련을 했더니 나아져서 고3 말까지 혹한기였다가 고3 2학기 때 이거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테스트 해볼 데가 없네 하다가 나갔는데 그때도 대상인가? 받았어. 오. 이 대상이 있기 전에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모든 시간 동안은 꼴찌니까 무슨 대상이야. 그냥 예탈이지. 늘. 그냥 안 될 거야로 하다가 되뇌를 딱 겪고 그때부터 확 바뀌었어. 그래서 생각보다 늦지. 고3 2학기 때 깨달았으니까. 고1 고2쯤이면 선생님이 말해줬어. 넌 재수다.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안 되는군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의 기준을 넘어보겠습니다. 전투적으로 막 연습해서 또 가져가. 고2 때. 쌤, 됩니까? 택도 없다. 생재수다, 생재수. 어느 학교도 못 간다. 고3 됐어. 네가 조금 알아듣는 것 같은데 골라서 갈 수준은 아니다. 근데 남들보다 정말 100배는 더 연습해야 된다. 이러셔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또 감사한 결과가 나왔어. 입시 때는, 현역일 때. 난 생재수를 할 줄 알았어. 남들은 이미 하고 있었던 거잖아. 근데 나는 여기서 따라잡아야 되는데 그냥 요령이나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렇게 정확한 방식만 찾아서 입시라는 걸 넘어선 뭔가를 계속 바라보고 무르익으면 좋겠어. 성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목 관리잖아요. 평소에 목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평소 목 관리는 확실히 술, 담배는 전혀 안 하고 잠을 많이 자. 무조건. 평화의 일화 중에 국제 콩쿨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콩쿨들 막 우승 뭐 대상 받을 때도 내 순서 앞까지 잤어. 에? 너무 그날 힘들었거든. 목 안 잠겨요? 목이 잠기지 않게 자지. 네? 좀 엉뚱한 소리지만 완전히 비활성화한 채로 자버리면 당연히 노래를 딱 했을 때 소리가 안 나오겠지. 네. 듣는 사람이 뻐근하고 나도 막 곤욕이야. 근데 우리 쌤과 내 스스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도 제일 잘해야 돼. 그게 기준이었어. 기준이 스스로 높으면 그 세팅 값을 거기에 맞출 수 있어. 늘 나사가 풀려있는 상태로 사는 게 아니라. 목걸이도 마찬가지. 스스로의 조금 피로도가 느껴지면은 나는 늘 잠을 택하는 편이고 말 안 하지. 근데 어느 일정 영역으로 가면 처음 듣는 사람은 저 사람 컨디션 안 좋은데라고 몰라. 그 정도까지 늘어야 된다는 얘기야. 본인은 힘들겠지. 근데 안 좋은 방식이 쌓이면은 이제 목이 잘못돼 버리겠지만 좋은 방식으로 항상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 수 있도록. 최고의 컨디션, 최고의 준비, 최고의 마인드. 이거를 항상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 너네는 이렇게 노래를 해서 궁극적으로 뭘 이루고 싶어? 어떤 포부나 꿈이 있어? 저는 오페라 싱어가 되는 게 꿈이에요.
세계적 오페라 싱어 같아서 꼭 빛내주길 바래요. 저는 국제 쪽으로 나가서 크게 이뤄야 이제 한 건을 한 거니까 국제적으로 크게 우승하는 게 목표. 한 건 이룬다는 그 목표가 더 구체적이면은 더 빨라질 거야. 그 궁극적인 걸 보고 나가면은 더 좋을 것 같아. 다 포부가 크고 멋지다. 저도 유학 같은 거 가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제 목소리로 감동도 주고 다른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성악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성악가 같아요. 너무 좋다. 꼭 좀 하고 싶은 공부 잘해서 꼭 영감을 주는 사람 되길 바랄게. 다 될 거야. 나도 여전히 꿈꿔. 성악적으로나 장르를 불문하고 노래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 이건 나의 꿈이니까 내 꿈도 응원해 주길 바라고 또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나든지 발전해서 만나자. 네. 오케이. 네. 수고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다 정말 너무 노래들을 잘하고 저도 이제 예중예고를 나왔는데 이렇게 순수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때는 참 스스로 가혹하고 혹독하게 했구나. 그런 힘든 시기에 대한 이해도 높아서 고민을 들어주는 게 수월했던 것 같고 정말 행복하게 하라는 말을 많이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충을 그만큼 아니까 고민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며 어떻게 나아가는 건지. 성악도 여러분 모두 행복하게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가혹해도 발전이 더뎌질 수 있으니 좋은 방식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바라시는 대로 발전하고 잘 될 거라고 믿고 응원할 테니까요. 같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런 동료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응원합니다. 네. 고향 예고 1팀 1장 화이팅! 화이팅! 좋아. TV에서 보던 분을 실제로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계속 배실배실 웃음이 계속 나고 실물이 훨씬 잘생기셨다. 네, 그냥 실감도 많이 안 나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는 이런 기회도 없을 것 같고 진짜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요. 같이 화목하게 사진 찍을 때요. 마지막에 마팔하고 사진 찍고 이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확신이 안 섰는데 확실히 이번 좀 확신이 좀 선 그런 시간이었고 한수 배워간 것 같아요. 조금 더 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외국 나가서 이제 오페라 같은 것도 할 때도 항상 해주셨던 말들이 항상 생각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마인드 그런 것도 다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경기도 교육청과 또 이제 CBS 방송국이랑 PD님 분들 다 혈압적고 힘드셨을 텐데 수고하셨어요. 합격했습니다. 둘 셋 하나 둘 셋 아